나치 독일의 선전 장관 요셉 괴벨스. 대중선동의 천재였던 괴벨스는 이렇게 말했다. 우리가 어떤 나라에 쳐들어가면 그 나라 국민은 자동적으로 세 부류로 나뉜다. 한쪽에는 레지스탕스들, 다른 쪽에는 콜라보들이 있고 그 사이에 머뭇거리는 다중이 있다. 그 나라 국민들로 하여금 자신들의 온갖 부가 약탈되는 것을 참고 견디게 하려면 머뭇거리는 다중을 레지스탕스 무리에 가담하지 않고 콜라보들 편에 서도록 설득해야 한다. 일본이 침략하자 조선에서도 똑같은 현상이 나타났다. 한쪽에는 독립운동가들, 반대쪽엔 친일민족 반역자들이 있었고 그 사이에 대다수 민중들이 있었다. 일본은 민중들이 친일파들 편에 서도록 치밀한 작전을 벌였다. 그 핵심이 바로 식민지 근대화론이었다. 일본이 낡은 조선을 발전시킨다. 이 얘기를 반복적으로 선전해서 일본의 식민 지배를 순순히 받아들이게 만들려고 했다. 그러면서 일본은 친일파를 앞세워 땅과 쌀을 빼앗고 이름과 말도 빼앗았다. 심지어 전쟁에 동원해 생명까지 빼앗았다. 이에 맞서 독립운동 세력은 해외로 나가 임시정부를 세우고 독립군을 조직했다. 자신이 태어난 땅과 자기 민족을 지키고 싶었던 한국의 레지스탕스들. 그들은 독립을 되찾아 새로운 나라를 세우겠다는 꿈을 꾸며 필사적으로 싸웠다. 그러나 일제 콜라보 친일파들은 천황의 신민으로 사는 것이 조선민족의 운명이라며 독립군들을 어리석은 자들이라고 비웃었다. 이들 중에는 혈서까지 써서 기어코 일본군이 된 자도 있었고 심지어 독립군을 잡아 죽이는 일에 직접 나서기도 했다. 이것이 독립군 토벌을 위한 친일파 특수부대 간도특설대였다. 그렇기 때문에 독립군들은 일제보다 친일파들을 더 증오하고 경멸했다. 그래서 친일파들을 암살하기 위해 비밀조직을 결성하기도 했다. 한국의 레지스탕스와 일제 콜라보들, 두 세력의 길고 긴 전쟁은 그렇게 시작된 것이다. 일본이 항복하자 상황은 완전히 역전됐다. 일본군은 철수를 준비하고 기세등등했던 친일파들은 겁에 질려 숨어버렸다. 그러나 이미 강대국들은 은밀한 거래를 끝냈다. 2차 대전에서 승리한 미국과 소련, 두 나라는 한반도를 분할하기로 결정했다. 38선 이북은 소련이, 이남은 미국이 점령하기로 합의한 것이다. 1945년 9월 8일, 미군이 서울에 들어왔다. 그러자 한국인들은 또다시 세 부류로 나뉘었다. 한쪽에는 자주적인 통일국가를 세우려는 독립운동 세력. 반대쪽엔 살아남기 위해 미국에 절대 복종하는 친일파들. 그리고 그 사이에 혼란에 빠진 대다수 민중들이 있었다. 미군정은 자신들의 지배력을 강화하기 위해 치밀한 작전을 펼치기 시작했다. 그들은 숨어있던 친일 경찰과 관리들을 즉각 복귀시켰다. 그리고는 친일파들을 앞세워 자주독립 세력을 짓밟기 시작했다.
그러자 국내에서 건국을 준비하던 독립운동가들은 크게 당황했다. 그들은 해외 독립운동 세력이 돌아오기만을 애타게 기다렸다. 1945년 10월, 드디어 미국에 있던 이승만이 귀국했다. 이어서 백범, 김구가 상해 임시정부 요인들과 함께 국내로 들어왔다. 공전이 불가능한 레지스탕스와 콜라보. 이제 그들의 결전은 피할 수 없는 일이었다. 그런데 그런 중요한 순간에 국내 독립운동가들이 기대를 걸었던 지도자는 임시정부의 수장 김구가 아니었다. 프린스턴 박사 학위를 가진 화려한 경력의 소유자 이승만이었다. 결전을 앞둔 독립운동 세력의 기대주 이승만. 그의 얼굴엔 두려움이 전혀 없다. 그는 아주 활짝 웃으면서 말한다. 나를 따르시오. 덮어놓고 뭉칩시다. 그런데 과연 이승만은 믿고 따를 만한 지도자일까? 만약 아니라면 독립운동 세력은 정말 위험해진다. 비밀이 해제된 미국 CIA 문서. 이 문서에 이승만의 인격이란 파일이 존재한다. 여기에 충격적인 얘기가 적혀있다. 이승만은 사적인 권력욕을 채우기 위해 독립운동을 했다. 이 목적을 추구하면서 그는 자신의 출세를 위해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았다. 만약 이게 진실이라면 독립운동 세력은 물론이고 한반도의 운명이 위험하다. 이승만, 그는 정말 출세밖에 모르는 사이비 독립운동가일까? 아니면 CIA가 잘못 판단한 걸까? 이승만 얘기를 어디서부터 꺼내야 할지도 모르겠는데, 이승만 그분한테 초기 사상, 개화 사상을 전달해 준 분들, 전해져 가르쳐 준 분들은 선교사였습니다. 미국 선교사. 그 미국 선교사를 통해서 미국이 얼마나 강한 나라, 힘 있는 나라라는 것을 배웠더랬어요. 몰락한 양반 집안에서 태어난 이승만. 그는 아주 일찍 기독교를 받아들였다. 이 선택은 그에게 엄청난 행운을 가져다 주었다. 그 당시 미국 기독교계는 조선의 기독교를 널리 전파시켜줄 조선인 목사가 절실히 필요했다. 이 사실을 잘 아는 이승만은 목회자가 되겠다는 서약을 하고 조지 워싱턴 대학의 특별생으로 편입되는 특혜를 받았다. 그리고 대학을 마치자 이승만은 박사학위 취득을 목표로 하버드에 들어갔다. 하버드를 갔는데 거기서 결국은 석사를 마치지 못했어요. 가갖고는 뭐 도저히 학업을 따라갈 수가 없었겠죠. 그러니까 이제 학교를 그다음에 이제 프린스턴으로 옮기는데, 이 과정에서도 미국 장로교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았다. 석사 학위를 받지 못한 상태에서 박사 과정에 입학했고, 게다가 2년 안에 박사 학위를 준다는 파격적인 보장까지 받았다. 그는 그 미국 사람들과 그 딜을 할 줄 알았어요. 보통 사람이라면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거를 하나 하죠. 그게 뭐냐면 하버드에 편지를 보냅니다. 내가 프린스턴에서 박사를 받는데 하버드에서 나한테 석사를 달라. 그랬더니 하버드에서 뭐라고 그러냐면, 그러면 계절학기를 와서 한 과목을 들으면 석사를 주겠다. 그러니까 세상에 제가 만약에 나 여기서 박사 받는데 아직 거기 석사 마치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학위 달라. 그럼 주겠어요? 그럼 미친놈이라는 소리나 들었겠지. 그러니까 왜 이 사람들이 그러면 이런 짓들을 할까? 그 이유는 무엇보다도 자기네 출신이, 말하자면 한국의 원주민 그 교역자로서 활동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그 선례를 자기들 학교에서 이제 배출한 것으로 하고 싶은 거죠. 결국 조선의 기독교를 확산시키려는 미국 교단의 열망에 힘입어 석사와 박사 학위를 한꺼번에 받는 행운을 얻었던 것이다. 그 후 이 명문대 학위들은 이승만에게 전지전능한 수호천사가 되어주었다. 그가 지지자를 구하면 광적인 추종자들을 모아주었고, 그가 출세의 문을 두드리면 그 문을 활짝 열어주었다.
1913년 이승만은 하와이 호놀룰루에 도착했다. 이때부터 그의 화려한 출세의 신화가 시작된다. 하와이로 그를 부르는 건 친형제나 다름없던 박용만이었다. 박용만은 무장투쟁만이 조국을 독립시킬 수 있다는 신념을 가진 레지스탕스였다. 그는 미국의 네브라스카 대학을 마친 후 하와이에서 독립군 부대를 만들고 사관학교를 설립했다. 이에 반해 이승만은 교민들에 대한 교육 사업을 진행했다. 그런데 이승만이 하는 교육의 내용은 다른 독립운동가들이 가르치는 것과 전혀 달랐다. 그가 호놀룰루 신문에 쓴 글이다. 우리 학교에서는 일본을 비판하라고 가르치지 않는다. 나는 반일 감정을 일으킬 생각이 없다. 일본 신문들은 나에 대해 오해를 하지 말기 바란다. 오해는 빨리 풀수록 좋다. 오히려 이승만은 일본에 대해 아주 우호적인 시각을 가진 사람이었다. 그는 하와이에 오기 직전 미국 워싱턴 포스트와의 기자회견에서 이렇게 말했다. 한일합방 후 3년도 지나기 전에 한국은 낡은 인습이 지배하는 느림보 나라에서 활발하고 떠들썩한 산업경제의 한 중심으로 변모했다. 놀랍게도 이승만의 말은 일본의 식민지 근대화론과 똑같다. 아니, 미국 신문에다가 일본의 식민지배가 한국을 발전시켰다고 말하면 미국인들이 한국의 독립을 응원해줄 이유가 있나? 이 사건만 본다면 그는 한국이 독립할 필요가 전혀 없다고 선전하고 다니는 악질 친일파다. 그럼 대체 이승만의 정체가 뭘까? 초기에 그분이 친일적인 걸로 보이는 활동을 하는 건 그 당시 미국의 주류적인 분위기가 친일적인 분위기, 러시아를 막기 위해서는 일본을 키워야 한다는 그런 분위기가 강했기 때문이지요. 그분은 미국의 주류적인 입장을 항상 반영하는 것이 자신을 위하는 길이고 자신의 권력에 접근하는 길이고 그래서 미국의 주둔 세력, 이끌어가는 세력이라고 이승만이 파악했던 힘을 가진 세력들이 친일 성향을 보이면은 거기에 자신의 생각을 맞춰나가는 그런 게 상당히 강했어요. 그는 아주 머리가 비상한 사람이다. 미국과 일본이 관계가 좋을 때는 일본의 조선 지배를 극찬하면서 미국인들의 비위를 맞췄다. 그러나 한국인들과 있을 때는 반일 의식이 강한 교육자로 변신했다. 그런 이중 플레이를 통해 그는 하와이 한인 사회의 지도자로 급부상하기 시작했다. 그렇게 이중적인 태도인데도 이 사람은 어떻게 계속 지도자가 될 수 있었을까? 이게 어떻게 가능했나요? 하와이 한인들 한인 이민이라고 하는 그 1902년에 이민을 시작하면서 시작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대부분 하와이에서 노동하는 일을 했습니다. 영어도 잘 못하고 학력도 없고 미국에서 멸시받고 있는 존재였지만 이승만은 미국 아이비리그 박사였고 YMCA를 비롯한 하와이 기독교 교계에서 존경할 만한 그런 지위에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게다가 이승만은 자신을 안중근 같은 독립투사로 보이기 위해 온갖 방법을 동원했다. 그는 습관처럼 손끝에다 입김을 부는 괴상한 행동까지 했다. 한인들이 궁금해하면 내가 일본 감옥에서 고문을 당해 아직도 손끝이 시리다 라고 설명했다. 이승만은 일본에 의해서 감옥에 갈 이유가 전혀 없었죠. 사실 뭐 일본이 이승만을 박해해야 될 이유는 전혀 없었어요. 사실은 이분은 일제 때 한국에 들어온 것은 기독교 관계로 잠깐 그 일제의 강제병합 직후에 잠깐 들어왔다 나간 것 빼놓고는 없고 감옥서 살해한 것은 이 고종 황제 때 감옥서 살해한 거가 있는 거 빼놓고는 또 없어요. 또는 어떻게 보면 하나의 그 영웅, 뭐 역전의 용사, 그 일본의 뭐 고문을 이겨낸 뭐 그런 어떤 독립투사로 자기를 이미지 메이킹하려고 하는 하나의 이제 그 뭐 시도였고 뭐 거짓말이었다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러나 순진한 한인들에게는 아주 잘 먹혔다. 열성적인 지지자들이 구름처럼 몰려들었다. 그러자 이승만은 소박하게도
그들에게 딱 한 가지만 요구했다. I remember once he told me that if you want to be a good disciple of mine, follow me blind. 맹목적으로 나를 따르라. 대체 이승만은 무슨 일을 하려고 이렇게 맹목적으로 복종하는 추종자들을 원했던 걸까? 이승만의 첫 번째 목표는 박용만을 지지하는 하와이 국민회를 장악하는 것이었다. 그 당시 한인들은 정기적으로 독립운동 성금을 냈고 이로 인해 국민회는 미주 지역 최대의 독립자금 조달처였다. 이 사실을 잘 아는 이승만은 자신의 추종자들을 이끌고 국민회를 장악하기 위해 싸웠다. 자신을 반대하는 사람들에겐 대로도 불사했다. Did you know he tried to kill your father? Because when my father was working at a farm, somebody came behind and, you know, with that pick, hit him on the back, so he was in a hospital. And you think someone we did it? The gang, one of his gang did it. He's taken over as president and the controlling factor in that particular organization because he know that at least they had some cohesion and they had steady funds coming in for his own purposes. He was bringing in his whole unit in there and they didn't want that control to go accordingly. So that's when they had a big fight there. They shot guns and everything. 이승만, 그는 사이비 기독교인이었던 모양이다. 사랑을 실천하라는 예수님 말씀을 어기고 피 튀기는 테러까지 동원하며 국민회를 장악했다. 그리고 내 이웃의 소유물을 탐하지 말라는 십계명도 어기며 현란한 부동산 재테크에 착수했다. 1914년 7월 14일 이승만은 한인들이 모아준 여학생 기숙사 건립기금 $2,400로 부동산을 구입했다. 그런데 바로 그날 이승만은 자신에게 땅을 판 프레드 베링거에게 그 땅을 담보로 $1,400를 빌렸다. 조건은 1년 내 상환. 이자는 연리 8%였다. 그런데 1년 후, 베링거가 빚을 갚으라고 하자 이승만은 자기 빚을 국민회더러 갚으라고 떠넘겨버렸다. 그리고 점점 더 대담해졌다. 그는 국민회 재산인 여학교도 단돈 $1에 인수했다. 그 후로도 그는 이런 짓들을 계속 반복했다. 국민의 재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돈을 챙기고 마지막에는 자기 소유로 만든 국민의 재산들을 전부 매각해서 목돈을 챙겼다. 이것이 하와이 갱스터의 재테크 비결이다. 그런데 이런 짓을 하면 결국 감옥에 가지 않나? 당연히 감옥 갈 범죄인이죠. 법원에서 재판을 한다고 해도 정상이 굉장히 나쁜 범죄, 죄질이 우리가 흔히 쓰는 말로 죄질이 굉장히 나쁜 범죄 행위죠. 왜냐하면 굉장히 어렵고 힘들게 같이 고난을 당하면서도 어떤 민족의 독립을 위해서 모아놓은 돈의 성격이기 때문에 독립운동을 빙자한 횡령 범죄 행위다라는 것이고 그러한 행위를 현재의 법률적 잣대로 들여다본다면 징역 7년 이하의 형에 처해지는 범죄 행위죠. 그러나 꼬리가 길면 잡히는 법이다. 이승만이 장악한 국민회의 공금 집행에 문제를 제기하는 사람들이 나타났다. 그들은 회계 처리가 엉터리라는 물증까지 확보하고 이승만 세력의 퇴진을 요구했다. 물론 이승만은 가만두지 않았다. 추종자들을 동원해 물증을 빼앗고 입을 막으려고 했다. 그러나 그들은 폭력 앞에서도 물러서지 않았다. 진짜 심각한 상황이었다. 만약 모든 비리가 탄로나면 이승만은 끝장이 난다. 물론 그는 머리가 아주 비상하다. 그는 아무도 상상하지 못할 기상천외한 해결책을 찾아냈다. 먼저 이승만은 재정 문제를 제기한 국민의 대의원들을
경찰에 고발했다. 폭동이나 소요를 일으킬 수 있는 위험인물로 고발한 것이다. 그리고 1918년 2월 27일 재판이 시작되면서 이승만은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짓까지 저질렀다. 그는 법정에 증인으로 나와 미국 판사를 향해 이렇게 말했다. 판사님, 이들은 박용만 패당이며 미국 영토에 한국인 군대를 만들었습니다. 이들은 위험한 반일 행동을 하며 일본 군함 이즈모가 호놀룰루에 도착하면 파괴하려는 음모까지 꾸민 무리들입니다. 이것은 미국과 일본 사이의 중대 사건을 일으켜 평화를 방해하려는 것입니다. 판사님, 저들을 조처해 주십시오. 믿기 힘들겠지만 이건 실화다. 실제로 그는 이런 증언을 했다. 그런데 이승만의 증언은 자신의 조국에 대한 명백한 반역 행위 아닌가? Si je me place du point de vue d'un Français qui se verrait trahi par son compatriote alors qu'il est dans un pays étranger et qu'il essaie d'aider de son pays, donc il considérerait ça comme de la trahison. Et puis, si un Français avait donné à l'étranger pendant la Deuxième Guerre mondiale une interview expliquant que l'occupation allemande de la France était bénéfique pour la France, à la fin de la guerre, il aurait été aussi considéré comme un trait à la patrie officiellement par tout le monde. 만약 이승만이 프랑스 사람이었다면 1944년 프랑스가 나치로부터 해방됐을 때 그는 프랑스 법정에 세워졌을 것이다. 그리고 어떤 변명을 하며 선처를 호소했더라도 이승만은 A급 반역자로 판결을 받고 사형을 받았을 것이다. 1919년 아일랜드 독립전쟁이 벌어졌다. 아일랜드는 300년 동안이나 영국의 식민지였다. 그런데도 민족성을 잃지 않고 독립을 얻기 위해 영국의 전쟁을 선포한 것이다. 그해 3월 한국에서도 독립을 요구하는 시위가 벌어졌다. 무려 200만 명이 참가한 거대한 항쟁이었다. 하지만 일본은 무자비하게 진압했고 결국 수많은 사람들이 투옥되고 처형됐다. 그러나 조선인들의 독립의지는 꺾이지 않았다. 수많은 민중들이 만주로 건너가서 독립군이 되었고 홍범도 같은 무장투쟁의 지도자들은 독립군 부대를 이끌고 국내로 진격하며 일본군과 치열한 전투를 벌이기 시작했다. 이때 저명한 독립운동가들은 중국 상해에 모여 임시정부 수립을 준비했다. 국호를 대한민국으로 정하고 헌법을 만들고 그리고 독립운동의 최고 지도자를 선출하는 작업에 착수했다. 그런데 다수의 독립운동가들이 최고 지도자로 이승만을 추천했다. 왜 이런 어이없는 일이 벌어진 걸까? 그 임시정부 구성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한 것이 국내 기호파 개신교라고 얘기할 수가 있을 거예요. 자기들이 볼 때 미국에서 활동하고 있고 또 자기들과 교분이 가까운 그런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 그 이승만을 쉽게 꼽을 수가 있었죠. 안타깝게도 그들도 우리와 다르지 않았다. 지도자가 될 사람을 제대로 검증하지 않고 기왕이면 같은 지역 출신, 기왕이면 같은 종교를 믿는 사람, 그리고 기왕이면 학벌이 높은 사람이 지도자가 되길 원했다. 그래서 결국 돈과 출세를 위해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는 인물이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초대 대통령이 된 것이다. 하와이 갱단 보스에서 순식간에 대통령이 된 이승만. 그는 역시 제일 먼저
임시정부의 돈 줄부터 장악하려고 했다. 워싱턴에 구미위원부를 설립하고 독립운동에 쓰겠다며 국채를 발행해 돈을 모으기 시작했다. 목표액은 500만 달러. 하와이 때보다 스케일이 엄청 커졌다. 그런데 큰 장애물이 있었다. 임시정부가 이미 독립운동 성금을 모으고 있었던 것이다. 이승만은 즉시 모금을 중단하라고 명령했다. 그리고 한 발 더 나가 하와이 깡패의 본색을 드러내며 정부에서 거둔 돈도 전부 넘기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기호파 세력이 아닌 정부 요인들은 강하게 반발했다. 그리고 한인들이 내는 성금으로 국내 비밀 조직을 확대하고 만주의 독립군 부대들을 통합하며 본격적인 독립전쟁 준비에 착수했다. 게다가 놀랍게도 캘리포니아에 비행학교를 세워 공군 창설까지 추진했다. 그러나 이승만은 집요했다. 상해에 파견한 자신의 신복 안현경을 통해 기호파 세력을 움직이며 재정권 장악을 추진했다. 1920년 3월 결국 독립성금을 둘러싼 갈등은 이승만의 승리로 끝났다. 그러자 임시정부는 내분에 휩싸였다. 모든 충돌을 보면은 돈과 관련이 있어요. 이승만과 관련된 수많은 충돌을 보면은 다 돈과 관련이 있습니다. 뭐 그것은 좀 이승만의 본능이나 본성에 가까운 행동이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임시정부의 돈줄을 장악한 이 박사. 그는 신이 나서 미국 대륙을 돌아다니며 대대적인 모금 활동을 벌였다. 이승만에게는 정말 찬란한 봄날이었다. 나이 46에 자신을 숭배하는 22살짜리 여대생과 여행도 하고 틈만 나면 최고급 레스토랑에서 식사를 하고 최고급 럭셔리 호텔에서 잠을 잤다. 그런데 1920년 6월 샌프란시스코에서 덜컥 미국 수사관들에게 잡혔다. 당시 미국은 청교도적인 분위기가 강했다. 그래서 부도덕한 성관계를 목적으로 주 경계선을 넘는 것을 금지하고 있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수사관들은 집중 조사를 벌였다. 그러자 이승만의 감추고 싶은 비밀까지 드러났다. 이승만이 백인 여자들에게도 접근해 마치 재벌 2세처럼 최고급 식사를 사주며 데이트를 즐겼던 것이다. 결국 미국 수사관들은 이승만을 부도덕한 플레이보이라고 판단했던지 그를 기소해버렸다. 사태는 심각했다. 만약 이 사건이 등골이 휘도록 일해서 독립성금을 내주는 한인들에게 알려지면 일단 개망신은 기본이고 다시는 이승만에게 땡전 한 푼 줄 리가 없다. 그는 조심스럽게 해결책을 강구했다. 일단 대통령 환영회에 불참을 통보하고 그 이유는 비밀이라고 둘러댔다. 그리고 재판은 하와이에서 받게 해달라고 사정했다. 호놀룰루에 도착하자 이승만은 비밀리에 백인 유력 인사들과 접촉했다. 이승만과 오랫동안 관계를 맺어왔던 백인들. 그들은 이 박사는 절대 그럴 뿐이 아니다 라고 보증을 해주었고 결국 그는 위기 상황에서 미꾸라지처럼 빠져나갔다. 그제서야 이승만은 대통령이 된 지 1년 만에 상해로 갈 준비를 시작했다. 이때
일본은 만주 일대의 독립군을 초토화시키겠다고 대규모 병력을 출병시켰다. 그러자 홍범도와 김주하진은 부대를 이끌고 청산리 일대에 집결했다. 죽음을 각오한 3천여 명의 독립군들. 그들은 3만 5천 명의 일본군에 맞서 6일간의 대격전을 벌였다. 이 전투에서 독립군은 일본군을 완벽하게 박살내는 기적을 만들어냈다. 러일 전쟁에서 승리하며 세계를 놀라게 했던 일본. 그런 일본이 의병과 다름없는 조선인 독립군들에게 대패하면서 처음으로 치욕적인 패배를 맛보았던 것이다. 그러자 일본군은 조선인 민가들을 습격하며 소름 끼치는 대학살을 저지르기 시작했다. 상해 임시정부는 발칵 뒤집혔다. 강경파들은 당장 중국과 연합해 게릴라전을 벌이자고 주장했다. 그러나 온건파들은 군사력을 제대로 키워서 전쟁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바로 이런 중요한 시점에 이승만이 상해로 왔다. 일단 모두가 환영을 해주었다. 독립성금 문제로 이승만을 비판했던 사람들도 환영에 참석했다. 그리고 행사가 끝나자 임정 요인들은 일본에 맞서 효과적인 독립운동을 벌이자며 정부 개혁 방안들을 건의했다. 하지만 이승만은 모조리 거부했다. 결국 정부 요인들은 폭발 직전에 이르렀다. 그러자 이승만은 전격적으로 대통령 교서를 발표했다. 그런데 거기엔 아주 획기적인 이승만의 독립운동 전략이 담겨 있었다. 우리 형편상 전쟁 준비는 국민들에게 맡기는 것이 옳다. 국내외 일반 국민들은 각자 직업에 종사하면서 여가 시간의 병법을 연마하라. 무기도 각자 구하라. 그러다 좋은 시기가 오면 일제히 나서 싸우자. 독립운동가들은 울고 싶은 심정이었다. 대체 이승만은 왜 이런 돌대가리 같은 전략을 내놓은 걸까? 그 이유는 역시 돈과 관련이 있다. 임시정부 수립 후 한인들은 독립성금을 냈고 정부는 예산을 편성해서 독립군 부대를 양성했다. 그런데 이승만이 끼어들어 브로커 역할을 했다. 성금을 받아서 성과도 못 내는 외교활동을 내세우며 13%만 송금한 것이다. 그런데 독립전쟁 준비를 국민들에게 떠넘기면 어떻게 될까? 이승만으로서는 정부에 보내야 할 돈을 더 파격적으로 줄일 수 있다. 바로 이게 핵심이다. 드디어 독립운동가들도 인내심의 한계를 느꼈다. 대통령이란 자가 독립성금이란 운똑들이고 정부의 역할이 중요한 이런 절박한 상황에서도 허무맹랑한 전략이나 짓거리면서 아무런 비전도 내놓지 못하니 임정 요인들 사이에서 이대로는 안 된다.
그런 매우 건설적인 공감대가 확산됐다. 마침내 정부 핵심 요인들은 이승만에게 물러나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그가 누군가? 돈과 출세의 청춘을 바친 이승만이다. 결국 상황은 파국으로 치달았다. 국무총리가 이미 떠난 상황에서 김규식 그리고 안창호마저 임정을 떠났다. 위기 탈출의 귀재 이승만. 과연 그는 이 사태를 어떻게 수습했을까? 그렇게 임시정부를 쑥밭으로 만들어 놓고 이승만은 백인 미녀들과 럭셔리 레스토랑이 있는 미국으로 돌아가 버렸다. 1924년 상해에 새로운 바람이 불었다. 임정을 개혁하려는 독립운동가들이 의정원의 실권을 장악한 것이다. 그들은 독립운동에 아무 도움이 안 되는 이승만의 대통령 권한부터 정지시켰다. 미국에서 이 소식을 들은 이승만. 그는 곧바로 하와이 깡패의 본색을 드러냈다. 독립운동의 자금줄을 완전히 끊어버린 것이다. 악질 친일파를 능가하는 이승만의 행동에 임시정부는 즉시 칼을 빼들었다. 이승만을 대한민국 임시정부 대통령으로서 탄핵하려는 움직임이 있을 때 이승만 쪽에서는 거기에 저 미주지방 동포들이 걷어준 돈을 딱 끊어버리거나 그렇게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다시 말해서 돈을 가진 자가 정치 권력에서 헤게모니를 줄 수 있다라는 역시 이승만다운 발상이라고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뒤 임정은 새 출발을 하려고 했지만 할 수 있는 일은 거의 없었다. 이때 별로 주목을 받지 못했던 한 남자가 임시정부의 새로운 지도자로 떠올랐다. 나라를 잃은 분한 마음에 일본 첩자를 맨주먹으로 때려잡았던 터프한 남자. 그리고 조국이 독립할 수만 있다면 임정의 문제기가 돼도 좋다는 순정파 로맨티스트. 그는 열혈민족주의자 김구였다. 역시 진짜 독립운동가는 이승만과 달랐다. 허무맹랑하고 비현실적인 말은 전혀 하지 않았다. 이 냉정한 국제관계를 정확히 직시했고 이것을 극복하기 위해 김구의 임시정부는 눈물겹도록 현실적인 독립운동 전략을 세웠다. 그리고 곧바로 구체적인 공격 계획을 수립했다. 상해 일본군 사령부, 국내 조선총독부, 만주의 관동청, 그리고 도쿄에 일본 천황까지 직접 타격하는 목표를 설정했다. 이를 위해 김구는 특무조직 한인애국단을 조직했다. 그리고 1932년부터 실행에 들어갔다. 그러나 목표 달성은 쉽지 않았다. 그때 운명처럼 김구를 찾아온 청년이 있었다. 그는 농민들을 가르친 계몽운동가였고 두 아이의 아버지였다.
이 소식은 하와이에도 알려졌다. 그러자 이승만은 김구에게 주제넘은 충고를 했다. 그러나 윤봉길의 희생은 어리석은 짓이 아니었다. 그리고 장제스 총통은 한국의 레지스탕스들을 전폭적으로 지원하기 시작했다. 드디어 임시정부가 독립운동의 새로운 활로를 개척한 것이다. 일본과 미국이 친할 때에는 외교 노선이 제일이라던 이승만. 이제 일본이 미국의 적이 되자 화려한 변신을 했다. 나는 이승만입니다. 미국 워싱턴에서 해내 해외에 산재한 우리 2,300만 동포에게 말합니다. 분투하라, 싸워라, 우리가 피를 흘려야. 일본의 식민 지배가 조선을 발전시킨다고 극찬했던 이승만. 그런 그가 감쪽같이 반일 항전의 투사로 변신한 것이다. 그리고 미국의 유력자들과 접촉하며 다시 최고 권력자가 되기 위해 움직이기 시작했다. 이때 임시정부는 연합국의 일원으로 대일전에 참전하기 위해 애쓰고 있었다. 그런데 좋은 기회가 찾아왔다. 미국의 전략 첩보국이 한국인들을 대일전에 활용하는 전략을 세운 것이다. OSS는 먼저 이승만과 접촉했는데 그가 OSS와의 관계를 대외 선전용으로 이용한다고 판단하고 관계를 끊어버렸다. 그리고 임시정부의 광복군에 직접 손을 내밀었다. 1945년 5월, 마침내 임시정부는 OSS와 한미 공동작전에 합의했다. 이것이 국내 진공작전이라 불리는 이글 프로젝트였다. 힘든 훈련을 받으면서도 광복군 병사들은 가슴이 벅찼다. 만약 광복군이 국내로 들어가 직접 일본군을 몰아낸다면 임시정부가 한국의 독립에 대해 당당하게 발언할 권리를 얻기 때문이다. 그렇게만 되면 독립운동가들이 구상해온 국가를 세울 수 있게 된다. 그것은 뉴 디모크라시, 새로운 민주주의 국가였다. 그건 인민의 자유와 인민의 권리를 최대한 보장하는 것이다. 그럼 자유만 가지고 나라를 우리가 앞으로 나라를 다스릴 거냐? 그렇지 않다. 약자를 보호할 수 있는 최소한의 사회 경제적 그런 합의도 이 건국 강령 속에 넣어야 된다. 한국의 레지스탕스들이 꿈꾸던 나라. 그것은 지금의 프랑스나 영국 같은 유럽 국가들과 가장 비슷하다. 개인의 자유를 보장하면서 국민들 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공공 분야는 국가가 관리하는 것이다. 특히 교육은
프랑스처럼 대학 등록금까지 무료로 해서 서민들을 보호하는 것이다. 독립운동원 사람들은 1945년까지 그 당시 사례를 보면은 자신들을 전부 혁명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전의 사회와 전혀 다른 새로운 세계를 만들겠다. 자유로운 사회, 평등한 사회, 착취가 없는 사회, 억압이 없는 사회. 그건 민주공화국이다. 임시정부의 활발한 움직임에 이승만은 초조해졌다. 그는 상황을 역전시킬 승부수를 찾았다. 연합군 총사령관 더글라스 맥아더. 그는 미국 대통령도 함부로 할 수 없는 태평양의 황제였다. 일본이 항복하면 한국 문제 실권도 그가 쥐게 된다. 결국 맥아더의 선택을 받는 자가 한국의 최고 권력자가 될 가능성이 높다. 그런데 그는 소련을 싫어하는 철저한 반공주의자였다. 이승만은 맥아더를 공략하기로 결심했다. 그리고 미친 듯이 러브레터를 쓰기 시작했다. 물론 소련은 방해한 적이 없었다. 하지만 이승만은 그분의 사랑을 얻기 위해 거짓말을 좀 섞었다. 그러자 3일 후 그분에게서 답장이 왔다. 아, 이게 현실일까? 이승만은 꿈꾸는 기분이었다. 원자폭탄을 맞자 일본은 예상보다 빨리 항복을 선언했다. 이것은 독립운동가들에게 비극적인 소식이었다. 김군은 조국의 미래를 걱정했다. 대일전에 참전을 못했으니 한국인들이 당당하게 독립을 주장할 권리를 얻지 못하게 된 것이다. 이제 강대국들은 한반도를 자기들 마음대로 이용하려 들 것이다. 최악의 경우 미국과 소련의 꼭두각시가 되어 대리전쟁을 치러야 할지도 모른다. 독립운동가들은 태극기를 들고 기념사진을 찍었다. 하지만 마음속으론 비통함으로 울고 있었다. 그러나 이때 이승만은 웃고 있었다. 그는 신이 나서 맥아더를 향해 더욱 노골적인 구애를 펼쳤다. 그리고 이승만은 맥아더와 만날 날을 손꼽아 기다렸다. 그를 만나면 이승만이 할 말은 뻔했다. 이때 맥아더는 도쿄에서 일본 문제를 처리하느라 바빴다. 연합국들은 침략 전쟁의 책임자들을 처벌하라고 요구했다. 히로히토, 그는 전범 재판에 회부돼 사형을 받을까봐 잠도 제대로 못 자는 상태였다. 9월 27일, 히로히토는 조용히 맥아더를 찾아갔다. 그리고 정치적 거래를 시도했다. 맥아더는 어떤 결정을 내렸을까? 정의의 이름으로 다른 나라를 침략한 히로히토를 처벌했을까? 아니면 미국의 국익을 확대하려고 정치적 거래를 수락했을까? 그는 자신의 조국을 위해 삶을 바쳐온 애국자다. 맥아더는 히로히토를 전범 재판에 회부하지 않았다.
그 대가로 미국은 일본에 미군을 계속 주둔시킬 수 있는 권리와 동북아 방위의 교두보를 확보했다. 이제 다음 차례는 한반도 문제였다. 미국의 영웅 맥아더, 그는 어떤 사람을 한국의 대통령으로 세우고 싶었을까? 맥아더 자신처럼 자기 나라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여기는 애국자였을까? 물론 그럴 리가 없다. 맥아더는 미국의 국익을 최대한 보장해주는 인물을 원했다. 1945년 10월 13일 이승만은 도쿄로 향했다. 이제 한국의 미래가 결정될 운명의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다.